18년도, 19년도 그 객실 20 입사자들은 예. 한 명도 남지 않고 전원 다 해고가 됐어요. 2월 달부터 수입이 거의 0원이었어요. 그냥 0원이어가지고 제대로 된 알바도 하지 못하고, 왜냐면 다음 달에 비행할 거다, 뭐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계속 여지를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아. 이제 뭘 해먹고 살지? 내가 할수 있는 거 뭐지? 패닉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몇십 명도 아니고 1,000명이 넘는 직원인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랑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이스타항공 해직 승무원 목소리인데요. 저희가 연말을 맞아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저희 시선 집중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분몇 분을 모시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월에 인터뷰를 했던 이스타 해직 승무원 다시 한번 만나보죠.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고 인사를 드리기도 좀 뭐한데 아무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해고 이후로 아예 마음을 약간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또 다른 직장을 이제 구해야겠다고 이제 또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하고 이제 또 다른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데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아직 희소식은 없고요. 네, 없어요. 조만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뭐 희소식 날아올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예 온 거라고 할까요? 업종을 바꿀 생각이신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서비스를 이제 전공을 하기도 했고, 이제 서비스 직종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계속 그쪽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항공업계로 가는 게 제가 가장 베스트지만,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 아닌 다른 어떤 직종을 찾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항공 승무원은 꿈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네네. 접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와, 진짜로 완전히 접으신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접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항공 쪽에 대해서, 비행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꿈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항공업계가 좀 다시 괜찮아지면 다시 갈 의향은 엄청 있죠. 그렇죠.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죠. 그런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 네.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 탈당하면서 이스타항공을 살리겠다고 하니까 그 공언을 했는데 뭐 살린다라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네. 뭐 어디 뭐 다른 회사에 뭐 이거는 매각을 해라 마라 막 이렇게 뭐 조언하시는 그런 기사만 본 적이 아, 있어요. 국회에서 예. 네, 다른 회사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쌍용차인가 어딘가.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럼 뭐 우리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는데 다른 데는 되게 있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죠. 아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저는 이제 실업급여, 저희가 이제 그만둔 뒤로 실업급여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개월째, 지금 3개월째 받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다음 취업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근데 실업급여라고는 또뭐 1년 사시사철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네, 저희는 이제 근속연수에 따라서 네. 최대 6개월인가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나 5개월 정도 계속 이제 받아가면서 이제 버티면서 이제 계속 구직 활동을 하는 거죠. 결국은 겨울 동안이군요, 결국은. 네, 그렇죠. 예, 혹시 회사 쪽에서 임금과 퇴직금 정산은 됐습니까? 이제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같이 고소를 하고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끝자락이 다다랐다고는 들었거든요. 그 네. 상황이. 예. 그래서 체불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제 고소를 진행 중이고, 저희가 이제 퇴직금은 전체 다100% 받진 못했지만 예. 25% 정도 저희가 회사에서 받아는 냈어요. 퇴직금의 25%. 네, 그래서 저희가 75% 정도는 못 받고, 만약 회사가 나중에 매각이 돼서 잘 되면 받는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네.
우선은 저희 손에는 25% 정도 퇴직금을 쥐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앞으로 막 급하게 뭔가 불을 끌 수 있는 돈은 받았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실업급여랑 해가지고 간간히 버텨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버티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75% 언제 준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전혀? 그렇죠. 그 저희가 이제 뭐 준다고는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돼야 받는지는 예. 저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10월에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못 받으셨는데 서류상으로 유급 휴직으로 처리가 돼서 연말 정산 때 오히려 토해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연말 정산을 할 시즌에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거의 다시 토해낸다고 하는 쪽이 80%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80% 확신을 하고, 아, 연말 정산에 우리가 이걸 받은 걸로 돼 있으니까 다시 토해낼 수도 있다. 이렇게 거의 지금까지도 아직 그런 이야기들이 굳혀 있어가지고, 네. 아, 좀 걱정이 앞선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 그래요? 네. 이게 또 불안 요인이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스탄공이 참 그 상황은 그 여러 번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항공업 전체 쪽으로 한번 좀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국내 항공사 승무원 중에서 입사는 정해졌는데 여전히 입사 대기 상태로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던데 맞아요? 네, 저희가 막 코로나로 힘들어지기 일보 직전에 채용을 한 그런 항공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새로운 인재들을 이제 뽑는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뽑아놨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인원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무제한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고는 전 들었거든요. 아, 그럼 어디 다른 일자리도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입사가 거의 된 상태여가지고 예. 다른 직장도 못 하고 바로 그냥 계속 대기로만 무제한으로 대기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대기를 한다고 하면 항공업계가 좀 숨통이 트여야만 이게 이제 그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말도 없이 저희처럼 비슷하게 언제 복귀될 거다, 언제 이제 다시 투입될 거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예. 그쪽 분들도 되게 힘들겠구나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을 보면 내년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급 반전해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항공업계가 다시 좋아진다 해도 기존 인력들도 지금 힘들어하는 지금 상태인데 과연 새로운 보충 인원들이 언제 다시 투입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럼 다른 항공사 분들하고 좀 교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전망이라든지 지금 그 처우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소문 돌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저희 항공업계는 지금 승무원으로서는 되게 암울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객실 승무원 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뉴스를 저희가 접하들었는데 예. 되게 체감적으로 확 되게 그 뉴스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제 옆에 동기가 될 수 있고 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 이게 엄청난 슬픔과 불안감으로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가장 크겠지만 멘탈 관리도 진짜 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태이지 않을까도 싶고요. 그다음에 항공업계가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바로 돌아올 수 없는 게 지금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항공사가 이제 다시 합쳐지고 그렇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이 어떻게 될지가 예. 뭐 아니면 도일지 아니면 예. 이거 LCC 항공사에 끼칠 영향은 뭘지 이게 되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계속 상황을 살펴보면서 좀 불안에 떨고는 있죠. 그러니까 LCC 항공사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 말씀하시는 거고 네, 조금 네. 전에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 뉴스를 접한 바가 있는데 이게 항공사 문제 때문인지 다른 문제 때문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때 이제 뉴스에서 이제 그렇게 접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아무튼 그 다시 이스탄공으로 돌아가면 남은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남은 직원들도 저희랑 비슷한 상태이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실업급여가 그래도 나름 저희가 무소득 중에서는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못 받고 있는 지금 남아있는 기존 직원들은 되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해직 당하지 않고 남아있는데 임금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렵다? 네, 그렇죠. 뭐 퇴직금이나 뭐 이제 실업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계속 영원을 찍히는 상황에 그냥 나날이 알바로만 이제 할 경제적인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혹시 그럼 그때 이제 같이 해고 통보를 받았던 다른 동료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아예 마음 접고 다른 직장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원래 한 11월 중순 뭐 약간 그 정도까지는 네. 거의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저 또한 그랬고 네. 근데 이제 저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예 이제 현실을 직시를 하고 다른 직종을 알아봐야겠다,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취직을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동기들 중에도 취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예. 이제 뭐 항공 쪽은 당연히 취직을 안 했지만 서비스 쪽, 뷰티 쪽, 뭐 이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 취세여가지고,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이 지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1719님. 승모님 힘내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겁니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갈님도 구직하려는 사람들이 힘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자, 조금만 버티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새해에 좀 그래도 이거는 좀 거의 기대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마지막으로. 새해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남아있잖아요. 선배님들이나 네. 아니면 뭐, 이제 저희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아직 이스타항공에 남아있는데, 네. 저는 괜찮으니까 그분들이라도 어떻게 이스타항공이 잘 돼가지고 다시 비행기가 뜨는 거를 저는 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항공업계들이 다시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고, 잘 돼가지고 다시 웃으면서 비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 아마 그 합격 통지서 날아올 거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복귀하라는 아마 통지서 날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타항공 해고 승무원 한 분과 만나봤습니다.